와, 이걸 편의점에 있는 재료들로 이 맛을 냈다는 게 감동과 놀라움의 포인트인 것 같고, 이 느낌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던 나폴리 마피아님의 티라미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한입 먹자마자 미소를 가득 머금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편의점에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 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이거 맛밤을 우유에 끓여줍니다. 고소한 냄새 먹어볼까? 뭐야? 엄청 맛있나? 먹어볼까요? 아, 맛있어. 그냥 밤을 우유에 끓여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밤이 부드러워졌어요, 아까보다. 뻑뻑함이 사라지고. 밥밤을 넣고, 조각난 거는 갈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 갈 때 이 벨큐브 크림치즈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자, 그리고 이제 갈아주는 거죠잉. 그래놀라. 진짜 고소한 향 난다. 팝콘 냄새네, 팝콘 냄새. 이야! 야,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얘도 이렇게 미리 해서 식혀놓겠습니다. 연세크림빵. 이게 원래 마롱생크림인데 단종이 돼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마롱생크림은 밥맛이었더라고요. 와, 여기 보니까 빵도 조금 넣으시는 것 같아서 빵도 조금만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넣고요. 맛있네. 와, 여기다가 이제 밤 퓨레 넣고. 요 정도? 자, 제가 그릇까지 똑같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딱 머금으면 꺼내면 되거든요. 딱 요 정도. 살짝만 여기다 깔고, 그 다음에 위에 깔고. 와, 여기 위에다가 완성! 바로 먹어볼게요. 와,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된다. 와, 아니 이 디저트 안에 단맛도 있고요, 크림의 고소함도 있고요, 짠맛까지 있어요. 되게 고급진 맛이 나는데요. 이걸 만들면서 야, 이것까지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그 맛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네요. 와,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네. 이걸 편의점에 있는 재료들로 이 맛을 냈다는 게 감동과 놀라움의 포인트인 것 같고, 이 느낌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반에 있는 꾸러기들 한 다여섯 명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전국에서 1등한 약간 그런 맛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이 맛이 나면 아, 맛있다, 좋은데? 이지만 꾸러기들로 냈기 때문에 느껴지는 임팩트가 두 배, 세 배 더 강한 거죠.